여러분 또 오랜만이죠? 이번 주도 제가 바쁘디 바쁜 갓생을 살 예정이라서 이번 주 일상을 찍어보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아침 오전 10시인데 미팅이 있어가지고 용산에 있는 올리브영 본사로 가는 중이에요. 제품 개발이 하나 끝나자마자 또 다른 제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또 내 영혼을 쓱싹쓱싹 갈아 넣을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미팅을 해보고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올리브영 본사로 갑니다. 그쵸? 너무 신기하다. 올리브영 본사에 오는 거. 매장은 많이 와봤는데 이 본사까지 와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런 제품이랑 비교하면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은 있었어요. 저희 팀원분들이랑 기존에 쓰시던 분들을 바탕으로 제가 의견을 취합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. 우리는 여기 옆에 있는 건물들 중에 하나씩 받을 거예요. 이 집은 처음이지? 제가 결혼식 때 입었었던 시그니처 엘리자베스라는 샵인데 친한 언니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브라이덜 샤워로 웨딩 드레스를 다 같이 입고 사진을 찍는 스냅을 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입었었던 드레스 샵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됐어요. 이제 뭔가 유부녀가 되고 나서 방문을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. 완전 오랜만이야. 나 소정이 생일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. 맞아. 아니, 이 꽃 잔잔하게 있던 거. 꽃은 물어보니? 아. 그 친구분. 아, 오케이. 오랜만에 또 입어보시겠어요? 아, 네, 맞아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러니까. 여기가 이제 레페리 사무실이에요. 기사님이 너무 세워라 내워라 하시면서 가가지고 원래 엄청 일찍 도착했어야 되는데 딱 맞게 도착했어요.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네. 제가 인정시켜줄 수 있는 강초줄렌이라는 성분을 넣어서 네. 만들게 되었어요. 헤드 이펙터 크림으로 처음 나왔었는데 이제 젤크림, 폼, 아이크림, 마스크팩. 저 이제 미팅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려고요. 아, 오늘 저 짐이 한가득이네. 나 항상 무부상. 활 떨어질 것 같아. 회장님! 리지. 귀여운 리지. 회장님 잘 있으세요? 리지! 바이바이! 리지! 어? 이거, 리지 누나한테 와. 누나한테 와. 여러분, 우리 사무실에는 회장님이 있어요. 리치 회장님이에요. 회장님 개인기도 있지. 회장님 손! 옳지! 이쪽 손! 아이, 이쪽 손! 아이, 싫어. 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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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! 아! 하나도 안 하죠. 8시 10분인데. 나만 야근중. 아이고!
리치 퇴근. 한번 먹을까?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리치 코코코 먹어요? 아, 뜨겁지 않니 리치야? 리치야. 아 뜨거 아 뜨거. 리치 코코코 먹는데? 리치야. 리치 얼굴이 안 보여. 리치 다 날리면서 먹는데? 아 그 뜨거 아 그 뜨거. 몇 시냐? 8시, 8시. 아니요, 아직 7시 50분이에요. 늦은 거 아니에요? 몇 좀 늦을 수도 있어. 여러분, 7시 50분인데요. 운동 갑니다. 내가 7시 50분에 운동이라니. 말도 안 돼, 이거는. 운동 갔다 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도시락 써주려고요. 나는 요리왕이 될 거야. 오늘의 요리는 차돌 볶음밥이에요. 지금은 약간 이상하겠지만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맛있을 거예요. 완성! 너무 맛있어. 맛있는 밥이 될 거야. 도시락 완성. 아침에 운동하고 남편 지금 회사 보내고 저는 또 본업하러 갑니다. 진짜 오랜만에 또 본업을 하러 갈 것 같아서 룰라의 출장 가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. 도착을 했고 오늘은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저희 신우이분이세요. 뭐.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본업을 해볼 텐데 좀 진짜 긴장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건강하게 빼고 그래서 그걸 다 연결해서 진단을 하고 또 콜라 너무 좋아하고 대학교 갈 때는 의대 한 아 지금도 이쁘다. 고개를 살짝 턱 당기시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갸우뚱해주세요. 그렇죠? 지금 너무 예뻐요. 네 리치 웃음 좋아요. 네 고개 꼈다 고개 꼈다 그렇죠? 아예 치아를 다 보여줘. 하하하 웃어주세요. 하하하. 오 이쁘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래야지.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 일이 안 끝나가지고 조금만 더 일하다가 자려고 합니다. 안녕. 여러분 지금 오전 11시인데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 참석 먼저 합니다. 엄청 바쁠 예정이어가지고 미팅하고 집에서 영상 찍고 제품 개발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제품 개발 미팅을 하러 용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이번 진행 맡게 된 아랑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미팅 끝. 11시 반인데 2시까지 삼성역으로 가야 되거든요.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고 가려고요. 놀면 뭐하나 이래야지. 아 근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소리가 좀 갤갤거릴 수도 있는데 영상을 찍고 가보려고요. 원래 집에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제품 컷을 안 찍은 게 있어가지고 난 바보야. 아 진짜 난 바보다 바보. 영상을 또 급하게 찍고 사무실에 가서 제품 컷이랑 제형 컷이랑 찍고 그 다음에 매니저님 픽업을 해서 제조사로 가려고요.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었는데요. 염증 조금 해가지고 보여주기가 민망해. 현출처님이신데 파워 웜톤이라서 같이 샘플 테스트하고 있어요.
1호랑 2호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 6호는 쿨이 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까까예요. 다준이 좋아하는 감자 까까. 감자 까까. 이거는 내가 먹고 싶어서 사온 까까. 저 이거 빨리 촬영하고 올게요.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데 제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제품 컷을 찍어요. 나만의 스튜디오. 이거 10,000원짜리 이거 판넬 놓고서 찍는데 자연광이 진짜 잘 나가지고 항상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. 이제 제조사 미팅 갑니다. 점심은 간단하게 쉐이크 먹어가지고 쉐이크로 때우려고요. 아, 이렇게 트러블 났어. 여기도 어떡해. 나 트러블 짱 많네. 사무실은 거의 뭐 찍다 가는 느낌이네. 사무실에서는 간단하게 제형 컷이랑 뭐 제품 컷 찍을 거 있고 간단하게 지금 제조하는 거 색깔이랑 제형만 잠깐 보고 저희 매니저님이 요 근처에 레페리에 계시거든요. 레페리랑 저랑 위치가 또 가까워가지고 제가 모시러 갑니다. 309호면 건너편인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3C도 여기서 했나봐요. 데이지크가 다 여기서 했나보네. 수고하겠습니다. 너무 달 수 있으니까 요 정도. 일부러 너무 속물처럼 보일까 봐 카메라 안 가져왔거든요. 그냥 오늘 뭔가 그냥 만남의 장으로 생각했는데 찍어야겠군. 유난게 진짜 털털 그 자체. 생긴 거는 개여신 여리여린데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 풍풍 가고 있었는데 동영상